6일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대진표가 완성된 가운데 시의원을 뽑는 동작구 광역의원 4개 선거구는 모두 1대1 대결로 짜여졌는데요. 동작 1선거구에 나선 2명의 후보를 김동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현역 시의원인 김경우 후보가 재선에 도전합니다. 약사 출신으로 보건의료 전문가임을 자처하며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사 출신이라서 보건의료 전문가이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보건 전문가가 꼭 필요하고 복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적합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 후보는 행복한 동작 처방을 슬로건으로 대표 공약으론 쾌적한 보육시설 조성과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등을 내걸었습니다. 동작형,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시켜갖고 엄마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정이나 복지관 시설들을 개선하고 확충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봉준 후보가 최종 주자로 낙점됐습니다. 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토박이로 재선 동작구의원을 지낸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제가 비록 시의원이 되면 초선이 되겠지만은 재선 구의원으로서 국민들께 인정받았던 구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선 구의원의 노하우를 10분 살려서 서울시정을 잘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후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쳐내겠다며 대표 공약으론 국철 1호선 지하화를 통한 환경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약했던 수도권 전철 지하화를 오세훈 시장과 함께 확실하게 밀어붙여서 동작 구민들께서 걸어서 한강까지 가셔서 한강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재선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수성이냐, 대선 승리의 여세를 이번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국민의힘 후보의 탈환이냐, 맞대결 구도 속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